자, 그 오늘 그 드신 빵은 제가 사는 건 아니고요. <laughs> 그 저기 황재현 교수님이 이렇게 어, 사는 거니까 어,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시면 돼요. 어. 12일인가? 다다음 주 일요일 날인가요? 어, 12일 맞나? 날짜가? 다다음 주 일요일 날이지. 어왜 이러지? <laughs> 음. 어 이거 왜안 되지? 그 21일날 그 황재현 교수님이 특강 한 됩니다. 어. 암기 코드 특강. 어. 이 갑자기 왜안 되나? 이게 어, 너무 오래셨다, 그렇지? 21일날. 암기 코드에요 암기 코드. 자 21일날 자 암기 코드 특강 암기 코드 그러니까 이 코드 잡아가지고 뭐 암기 막 하는 게 있나 봐요 그죠 예 네. 이거 네, 뭐 하시니까 오늘 빵 드셨죠 네. 그럼 나와야지 <laughs> 나와야지 그쵸 그렇죠? 뭐 먹었는데 나와야지 그래서 이때 참석하서가지고 어, 수업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도 같이 참석하세요 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자, 나머지 도시개발법 끝낼게. 음. 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게 뭐냐면 시행자가 끝났어요. 자, 시행자 끝났으니까 오른쪽 파트로 넘어가서 시행자 작성하는 계획. 자, 시행자가 놀고 있으면 안 돼, 이제. 놀고 있으면 안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게 네 글자로 시, 시, 계획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거를 시행자 작성하는 거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계획을 보고, 무슨 계획을 갖고 와서. 어, 개발 기획 보고 거기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요실시계은개발기에부합되야 된다. 개발기에서 정해진 방향대로 가야 된다. 자, 만약에 개발기에서 도로 10개 설치하라 그랬더니 20개 설치해. 그럼 안 되는 거야. 10개를 어디다 설치할지를 정하는 게시시라고 보시면 돼. 그래더 중요한 건 이거잖아, 이거. 자, 무슨 기기 포함되어야 돼? 지구단위계 포함되야 된다. 그 자동적으로 수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구단위계를 포함해서 작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받는 거 맞죠? 네. 그 지정권자가 인가권자인데 인가권자가 인가하기 전에 절차를 가끔 물어봐. 그럼 인가권자가 도장 찍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장을 찍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네. 그러면 한 단계 아래 있는 행정청한테 의견을 듣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정권자가 국장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들을까? 네. 시, 도지사 또는 네.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자, 만약에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시, 도지사래. 그럼 밑에 세명 있잖아. 네. 누구누구누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 이게 두 단계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면 싸대기 딱딱 치고 옴대 예를 들면 국장인 시시계를 인가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X해야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잖아 이거는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야 그럼 국장 밑에는 시도의사 있죠? 거기다 대도의사 집어넣어서 의견 듣는다 똥을 라 미치고 오고 시도의사가 지정권자라면 시도의사가 인가하니까 세명 시도의사 밑에는 3명이 있잖아. 시장운수 구천테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 이해되시죠?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도장을 찍으란 얘기예요. 그럼 도장 찍었지. 혼자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알려야 된단 말이야. 알리는 걸 고시라고 하는 것 같죠? 음, 됐고. 자, 그다음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시식의 고시효과는 자동적으로 연결돼야 돼. 잡으세요. 이 시식을 작성할 때 지구단위 기 포함돼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지구단위는 기 원래 소수의국계법상 도식은 관리 계획이니까 자, 시식을 고시했단 말이야, 지금. 그럼 요 내용 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됐을 거 아니야?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소속대로 간다면 관리계 국계법상 도시군관리계로 별도로 결정 고시를 따로 해야 돼. 그럼 따로 하세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결정한 걸로 봐 줄게. 그래서 시식을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까지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라 그래. 본다. 본다를 두 글자로 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가 봐. 자, 오른쪽 가면 이제 수용 방식이 나오거든. 음, 체크 안한 부분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놔두셔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 가면 이제 사업 들어갔어. 자, 사업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 있나요? 환지 있죠? 혼용이 있죠. 근데 혼용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수용 방식을 먼저 정리해볼까요? 한번.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단, 수용권자가 써있거든? 수용권자 누구? 시행자만. 시행자만 그래야지. 시행자가 두 명이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고 민간이 있어요. 그럼 원래 공공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요건이 필요 없지. 원래부터 수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자, 시행자 중에 누구는? 누구만? 민간 부분에 있는 시행자만 요건이 필요하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돼. 맞나요? 그리고 총수 이분의 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줄여서 수용 요건이라고 한다고. 그럼 수용 요건은 모든 시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X야. 공공은 이런 요건이 필요 없고 누구만 필요해? 음, 민간만 필요한 거야. 이 자리에 공공이 들어가있으면 싸대기를 딱딱 치고 끝내버린대. 이 이해되시죠? 그럼 됐고, 자 그러면 수용을 할때 공치법이라고 써 있어 거기. 이번에 공치법 써 있지 않나 지금? 자, 공익 사불리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공취법이 뭐할때 필요한 법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자, 보세요. 시행자가 지금 뭘 하죠? 수용할 때이 근거가 되는 법이 이 법이에요. 도시 개발법 근거로 해서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법이라고. 그러면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왜? 일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갖고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는 거지. 이때 공치법을 근거로 해서 이걸 준용한다 그래. 준용을 해서 수용도하고 보상도 주는데 도시개발법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걸 특례라 그래.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이랑 공치법에 있는 내용이 달라.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있는 조항이 우선 적용될까 공치법이 우선 적용될까. 오늘 3시까지 가고 싶어 지금. 빵도 먹었겠다 진짜. 다시 물어볼게. 공치법은 일반법이고 도계법은 개별법이란 말이야.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 그 무슨 법이 우선한다고? 응? 그래 도시개발법 우선해요. 그걸 특례라고 한다고. 도계법이랑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치법 옆에 특례라고 써 있지 않나 지금? 그거를 아셔야 돼 일반적인 조항은 안나와 시험에. 왜? 공치법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규정 두 개를 두고 있다니까. 두 개? 그, 그,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막 외운 거 있어. 여섯 글자. 세부 목록고시 아까 외운 거 있었잖아. 이게 특례야 이게. 이게 다른 조항이야. 다시 말하면 공치법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시행자가 갑돌이 땅을수이땅 병돌이 땅을 수용하려면 국장을 찾아와서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돼.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야 돼 원래. 국장을 찾아가야 된다고. 국장이 어네 가는 하 사업 뭐야? 공익사업인데요. 가져와봐 한 번. 그러면서 아 맞네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고시까지 하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배는 도시개발사업은 누구나 봐, 누가 봐도 도시, 공익사업 맞지? 그럼 국장 찾아가서 서류 갖고 들어가서 내 가는 하 사업이 공익사업인데요. 인정해 주세요. 할 필요 있어 없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봐요. 공치법은 사업 인정 받아야 한다고 하고. 도계법은 받을 필요 없다고 한단 말이야.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지금. 네. 그럼 도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지. 그럼 사업인재 받을 필요 있어 없어? 그렇지. 안 받아도 받은 걸로 본다. 중요한 논점은 뭐냐. 언제냐 이거야 언제. 그게 언제냐. 사업인재 이고시로 의제가 되는데 그게 언제냐 이런 얘기야. 요걸 물어본다고 요거를. 여러분 요거 대답하시면 돼. 자 여섯 글자. 세부 목록을 고시한 대요. 세부 목록 고시 실시계획고시 그럼 싸당이 날리고 오고 요게 바뀐다고 요게 이건 이해하는 거고 그냥 주는 지문이라고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것처럼 거기 재결 신청 하나 더 있나 지금 밑에 요따가 설명 드렸잖아 보상금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협의를 못 했어 그러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조정신청 들어가라 그랬죠 언제까지 사업시행 기간까지만 하면 되지 사업 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 하면 되잖아.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도 돼요. 숫자 나면 다 X 함돼. 그러니까 재결신청은 무조건 사업 시행 기간까지만 하면 돼요. 이건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그러니까 중에서 2번은 잘안 나와 재결신청은 잘안 나오고 1번이 많이 나와. 그 그러니까 2번은 나와도 안 틀려. 왜? 그냥 사업 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 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사업 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만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시행자한테 유리한 거에 소유자한테 유리한 거야. 시행자한테 유리한 거지 소유자는 급한 거지 다른 사람 땅다 수용돼서 공사하고 있는데 내 땅만 수용이 안되네 시행자는 급할 게 없어 그럼 결국은 자 쉽게 수용을 할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재결신청기간을 연장시켜준 거예요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된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요건 정리가 됐고 자 그리고 이번에 가 아까 토이사원 크를 했나 안 했나 다한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물론 뭐한번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해야 돼자 토의 사안 채권은 누가 발행하지어 시행자 중에서 공공민간 두명 있지 지급 보증은 누구만 받죠 어 그럼 이거 끝났네 그지 그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도 있는데 발행 규모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어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얼마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왜 그렇죠 아반 넘어가면 환지로 바뀌니까 수영방식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럼 반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따라서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3분의 2 이렇게 나오면 싸닥이 날리고 와. 무조건 반이 나와야 돼.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발행객 작성에서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 그럼 밑줄도 그지마 이제 다 지정권자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옵니다. 요 김영진 거 맞나? 아자 김영진 건이고 양도할 수 있지. 이름이 있어야 돌려주니까. 그양도를 허용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율, 이율 나오네. 이율은 누가 정해? 이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어, 발행자, 나, 발행자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사다기이 발이야. 아, 여기서 나오네. 그렇게 해서 외우면 돼요. 여기 정리하시고. 자, 선수금 받을 수 있나 없나. 대신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은 받을 수 있지. 그다음이지대측은 수립해야 되겠죠. 그 원형지가 아까 뭐였지? 원형지? 어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투니까 읽히잖아 지금 이게 읽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형지 같은 경우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투인데 아까 숫자 하나 나왔었죠, 그죠? 요거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일정 비율 이내로만 공급할 수 있죠. 원형지 세 글자니까 얼마? 3분의 1 이내로만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지. 3분의 1 초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밑에 가면 조성 토지 나오나 지금 조성 토지 공급 방법 아까 가격을 했어요 우리가. 가격은 원칙이 감정가격이야 맞나요? 근데 학교나 폐기물처리서 같은 경우 는 가격을 높이지 않고 낮춰서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추첨 방법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거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원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쟁이철 방법, 두 번째가 추첨이 있고 세 번째가 수익액이 있는데 여러분 경쟁이철 방법은 답으로 절대 안 나와. 그냥 넘겨도 돼.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대신에 거기 일본에 가면 추천방어 보이시나 지금? 그건 별표하고 빨간색 이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 여러분 추첨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요 오르지 않아요? 올라요? 음. <laughs> 나 피곤해 진짜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피곤한 거요 대답 잘해야지 자 보세요 조정돈이 공급방법은 추천방법이면 다섯 명이 왔어 응? 근데 원칙이 감정가격이잖아 여기 이제 주, 주거용 토지가 있다고 아파트 지질 부지가 있다니까 지금 그럼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가 한 명이 온게 아니라 다섯 명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에 시켜 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써낸 사람한테 공급해 주는 거잖아 근데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면 주택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주택용지만큼은 가격을 높이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신도시 개발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봐요. 신도시 개발 사업은 이유는 뭐예요? 주택 공급을 늘려서 주택을 안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섯 명이 왔대 건설회사 다섯 명이 왔대.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을 추첨해 추첨해서 당첨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 뽑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돌려서. 야 아, 펴네 이렇게 가지고 이게 해서 뽑으면 노란 공이 나와. 그럼 A란 건설회사가 당첨된 거야. 가격 높일 필요 없지. 그 주택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주택 용지는 무조건 추천 방법이야. 그러니까 주택이 세 개가 있어. 거기 써 있는 게자첫 번째는 국민택 규모 이하라고 써 있죠. 무슨 용지예요아그 옆에 써 있잖아. 주택 건설 용지라고 써 있잖아. 주택 건설 용지 라니까 점점 피곤해진다. 진짜. 써있어. 두 번째는 공공택지 나오지 그지? 아파트 지를 부지. 그런데 이거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야. 얘도 아파트 집이 부지니까 주택용지 맞죠? 세 번째는 단독주택용지 나오잖아. 330 이하. 그 그러니까 규모 중에서는 단독주택용지만 규모제를 하는 거야. 100평, 330 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330 제곱미터 이하 짜리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방법이래? <laughs> 추첨 방법이래. 그러니까 추첨해서 한 명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 우리도 가서 할수 있어. 근데안 돼. 경쟁이 너무 심해서. 물론 뭐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토론택 공사가 여기 신도시 개발 사업하고 나서 단독주택 부지 있죠. 요거 이제 분양해 주거든. 음. 그러면 엄청나게 경쟁이 높아. 알짜배기 땅이거든 이게. 아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 나중에 합격하시면. 합격하기 전엔 하지 말고 합격하기 전엔 공부를 해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학교 가기 전에는 뭐 실무랑 연결시켜서뭐하는 너무 좋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나 제대로 해. 가르쳐 준 거나. 그 실무는 다 학교 학교 측은 다 받잖아. 그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세 가지를 알면 돼. 자 구미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아 주택 용지네. 그래야지. 그 그러니까 앞에 글자 안 바꾸거든. 자 공공택지 아파트 지를 부지야. 3 3 0제곱미터에 단독주택 용지 나왔지. 그럼 얘네 세 개는 주택 용지 맞나요? 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방법으로 가격 올리면 안 되니까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근데 아파트만 잔뜩 지어 놨어. 인구가 안 들어와. 그럼 의미가 없어지지. 그지 네. 공장 용지. 공단 같은 거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유입돼야 되잖아. 공장 용지도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딱네 개밖에 없어. 그럼 네 개라는 얘기는 뭐야? 아닌 거 하나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지. 오지선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그럼 그리고 공급가격은 아까 한것 같은데 거기 지금 네. 밑에 2 번은 공급가격 했죠. 네. 원칙은 뭐? 네. 감정가격이고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사회복지시설 얘네들은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데 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유료는 제외예요. 네. 돈을 받으면 안 돼. 네. 사회복지를 옆에 가로 열고 유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네. 됐어. 그렇게 정리하시고. 수용방식 뭐이 정도 하면 거의 80% 이상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더할 것도 없어. 사실 거의 다한 거야. 그럼 지금 단계에서이 정도 하으면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거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다 틀을 잡으면 추가적으로 한두 개씩만 하면 끝나는 거야. 독일법은 더할게 없어. 하시고 자, 무슨 방식 나왔지? 음, 한지 방식. 왼쪽에 있는 토지가 뭐예요? 종전 토지 맞지? 그지?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환지인데. 자 거기 보면서 대답해 볼까? 자 사업을 하기 전에 작성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환지 계획이에요. 자 이거 누가 작성하지? 아니 작성을 누가 하는 거 작성을? 시연영 작성하지? 누가 해? 작성해서 인가 받으러 가야 되겠지? 그 그러니까 인가 권자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시장운수 구청자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시장운수 구청장입니다. 음. 자, 환지객만큼은 시장구수구청에 한데 인가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도장자 찍는 거는 시장구수구천에 해 이렇게 하는 얘기야. 자 그리고 밑에 가면은 내용이 있을 거야. 내용 보이나요? 이 그림까지 한번 보자. 그림 여러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A라고 하는 필지의 토지, B라고 하는 필지의 토지, C라고 하는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자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자 사업하기 전에 토지가 있지, 그렇지? 그럼 이 토지를 개발해서 오른쪽의 토지로 바꿨어.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뭐라 그래? 환지. 환지라고 러는데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럼 환지 계획 작성할 때 환지 설계도를 갖다 놓고 갑돌이 A라고 하는 토 필지는 갑돌한테 주겠다라는 명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환지 계획 내용에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이 환지 설계도가 들어가야 되겠지. 네. 환지 설계 있나 지금? 네. 그 내용에 환지 설계 없나 지금? 네. 있잖아 지금. 그럼 이 설계도를 갖다 놓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정리를 해봐요. 맞혀보세요. 맞혀보세요. 외우지 말고. 자, 요 A 로 바꿨어. 요 필지를. 음. 그리고 이걸 갑돌이한테 주겠다는 명단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요걸 환지명세라 그래. 그럼 환지명세 있나 없나? 당연히 포함돼야겠지. 토지를 사람의 명단이니까. 그다음에 가로를 읽어보니까 입체한지 명세도 있죠. 그럼 여기 아까 F라는 여기 F, F 토지 D라고 하는 토지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잖아. 이 사람은 애매모호한 면제를 갖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와서 시행자한테 나는 차라리 토지를 안 받고 아파트 한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분한테 아파트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아파트 줄 사람 아파트 줄 사람 명단도 있어야 되지. 네. 입체환지 명세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시나? 네. 정돌이도 있어야 되겠다. 네. 청산대상토지 명세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들어가면 되잖아요. 체비지하고 보리지 외울 거 있어요? 없어요? <laughs> 외움 안 되고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이거. 앞잡 타서 외우면 안 돼. 이런 거앞잡 타서 외우면 큰 개념이 다 흐트러져서 안 된단 말이야. 그림을 그려보면서 당연히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구나. 환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토지 받을 사람 명단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파트 받을 사람 명단도 필요하구나. 나갈 사람 명단도 있어야 되는구나. 체비지 부르지 명단이 있어야 되는구나.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독으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를 틀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직무유기야. 무조건. 왜틀려이거 틀리면 안 되지. 그지? 맞춰야 돼. 내용. 근데 내용이 엄청 중요하다니까 지금. 자 그럼 내려가서. 자 작성기준은 내려가고 4번 내려가요. 작성기준은 원칙인데 위 지면 토수리환인데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오는 거니까. 그 작성기준은 이거 보세요. 갑둘이 토지가 왼쪽에 끝에 있었어. 이렇게 A 필지가 있었어. 그럼 이 사람한테 가운데다 주면 돼, 안 돼? 그거 하지 말란 얘기야. 위치, 지목, 면적 등을 다 고려하라는 얘기지. 그럼 왼쪽 끝에 있는 토지는 왼쪽 끝에서 주는 게 맞지, 그렇지? 그렇게 주라는 얘기지. 종전 토지하고 가장 유사한 위치에다 줘라. 나머지 사항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다써놓은 거란 말이야.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라고 써 있어? 등이라고 써 있다고. 다 뭐라고 써 있다고? 등이라고 쓰여 있다고 위지면토수리환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얘기예요. 체크하지 말라니까 체크하지 말고 특례로 내려가볼까? 특례 이해하면 돼. 음. 자 환지부지형은 누구를 말하지? 정돌이 그렇지. 자 임차권자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어, 정돌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정돌이만 있는 게 아니라 B라고 하는 임차권자 같이 있대요. 그죠? 그럼 이분이 동의해줘야 돼.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나 싫은 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가 필수야 필수. 누구의 동의가 필수다. 임차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자 그다음에 증언지 감안지할수 있나? 딱딱 들어오지 지금. 입한지할수 있지. 거물줄수 있지. 자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는 패스하고 채비지 브리지 있나요? 여기 다 있잖아. 채비지는 경비 충당 보리지는. 아, 그러니까 이건 말해간 부지 남겨놓으시다고 정한 토지인데 규약이나 정관으로 정한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야. 입으로 하면 말로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말해간 부지 이 토지 남겨놓자라고 아예 문서화 시켜야 돼. 근까 그러니까 규약 정관이 나오면 규약 정관이 나오면 보류 지로 한 거야. 맞나요? 네. 아 이렇게 하시면돼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금방할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그이 그림 가지고 그거 대입해서 끝내면돼요자 보세요 이제 환지계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작성한 다음에 인가를 받았대 그럼 환지 기계 확정됐지 네. 내보낼수있나 없나 네. 있잖아 그러면 공사 들어갈 수 있지 네. 뭐 나와야 돼 네. 거기 2번 나와야지 2번 환지 네. 예정지 네. 자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에요 지정하여야 한다요 네. 그렇지 필요한 사람 물어본다니까 필요합니까 네 지정해줘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지정 안해 의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임의적인 사항이고 자 지정하게 임의적 절차라고 오른쪽에 써 있지 않나 환지 예전 지시형 옆에 보면 가로 열고 임의적 절차는 생업 폐쇄하시면 돼요 이거를지정해야 한다 싸대기 치고 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지정하게 되면 왜 갑돌이하고 을순이한테 두 명한테 지정해줬어 나머지는 공사 중이죠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그 해석되나 봐봐.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 수익권능이 환지로 이전됩니다. 맞아요? 네. 넘어가잖아. 그러면 환지 예정지를 지원받은 값도가을 순위는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지. 네.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 자, 그럼 그거 읽혔죠, 지금? 예. 네. 네. 자, 2번 내려가면 이 토지 나왔다, 이 토지. 채비지이거는 처분도 할수 있지. 네. 처분에 동그라미 쳐. 그 뒤까지 가지 말고. 유일하게 환지 예전지를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한 토지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채비지 네. 맞아요. 채비는 공사 끝내야 되니까 이 채비지를 팔아서 나머지 공사를 공사를 끝내야 되니까 처음 문것까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채비지 말고 다른 토지는 처분 못하죠. 네. 됐어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예전지는 거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자 이제 보세요. 요 아래 동네까지 공사 끝났어 안 끝났어? 네. 끝났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준 공사 받았겠지?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환지처분을 해야 돼. 시행자가. 네. 맞나요? 네. 며칠이었지? 60일. 어 60일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다 읽히면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읽히면 되는 거야. 자 60일 내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놀지 말고 환지처분 해야 된다. 자환지처분 하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 언제? 다음날 다음 날내 땅이 되는 거야. 환지가 내 땅이 된다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떠나서 언제 그래야 돼. 다음 날. 소멸도 다음날 맞죠? 소멸은 다음 날로 안 돼요 네. 끝나는 때에요 할수 있죠 예 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밑에 가면 청산금 보이나 네. 음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거 맞지 네. 확정이 언제지 다음 날. 아 다음날 형광색 밑줄 확정의 밑줄 그 다음날 확정되는 게더 중요해 대상자가 확정되는 거니까 이분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청산금도 확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맞나요 예 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내려가서 2번 이해되나 봐요. 환지처분 공고 징수하나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그건 나도 그냥 놔두고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보이지 이게 뭐지 정돌이 그래 정돌이 우리끼리 정돌이 그래 그럼 대화가 되잖아 토지 안 받겠다고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환지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나 아 가능하지 그 교부할 때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환지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는데 청산금 자체는 할부가 돼 그러니까 분할 나오면 이따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모든 청산금은 도계법이랑 도정법에 나오는 청산금은 전부 다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됐고 소멸시효 나오죠. 지금. 아 소멸시효는 몇 년이야? 왜 5년이에요? 절대 안 까먹지. 소멸시효니까 5년이지. 5년만 외우면 돼. 여기서 뭐 일부 모의고사에서 환지처분 공고일이냐 다음날 이걸 따지는데 본시험은 절대 그런 거안 나와. 해석의 문제가 안 나온다고 공법은 그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몇년남면 동그라미 치고 와. 5년. 작년도 나왔잖아. 5년으로. 그럼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기산점 같은 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도전법 가면 다음날이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5년 나와야 돼. 둘 다. 도계법은 기산점이 명시가 안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의미상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험은 의미상까지 해석해서 나오는 시험이 아니야. 그니까 러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없는 걸 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신청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 내요. 그냥 몇 년을 바꿔서 내. 5년을 3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엑삼 돼 그거.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단순하게 소멸시효 몇년 나면 된다. 5년. 이 정도만 정리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 자 공사가 다 끝났어. 이칩이지 남았어. 팔다 팔다 남을 수 있지. 그럼 이거 소유권 누가 취득해? 아, 이건 시행자가 갖는 토지니까 시행자가 취득하겠지. 맨 밑에 나오잖아.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다고? 시행자가 취득하는 거고요. 보유지는 누가 취득한다고? 아까 다 했어, 다 했어. 저도 누군지 몰라요. 환지에 찾아봐야 합니다. 환지계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언제? 다음 날. 할수 있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에 있는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거기까지만 정리하면. 유지가 딱 되는 거예요 흐름이 안 끊기고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 마무리 좀 하시고 자 도정법 넘어가 볼까 <laughs> 자 56페이지 가보세요 56페이지 자 도정법은 큰 틀만 좀 잡, 잡을 필요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도정법 같은 경우는 자 도시개발법이 끝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도정법이라 그래, 도정법. 도저 정비법 그래도 되고, 도정법이라 그래. 자, 도정법. 1하고 2가 있어. 요거는 절차가 도시개발법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지금은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5월 정도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절차만이라도 기걸 좀 하자. 왼쪽에 있는 큰 틀의 절차만이라도 기걸 좀 하자. 이거를 여러분 쓸수 있으면 된다, 지금은. 왜냐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오려면 기간이 좀 필요해 사실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뭐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이건 꽝이 되는 거예요 홍법은 왜냐면 작년에 해서 들어본 것 같아 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기본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체계를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방법 그방그 그 학습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맨 위에 국가가 일단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요 왜냐면 정비사업 하는 게 말이 많아 없어 재개발하는 거 재건축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머리가 아파서 못해 머리가 아파서 하도 말이 많아 어떤 분은 와, 와서 땡깡을 부려 나는 지금 집이 너무 좋은데 왜이 이 주택을 철거합니까 그러면서 막술 먹고 와서 막 땡깡 부리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에요 이게 권리관계가 엄청 복잡해 근데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시간을 갖지 말고 우리는 이제 시험장 가서 뭐만 하면 돼술 먹고 땡깡 부리면사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답만 찾으면 되잖아 그지? 그런 공부를 하면 되는데 국가가 일단 정해줘야 돼요 방향을. 그러니까 국가가 국장이 기본 방침을 먼저 정해준다고 정비사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 그냥 아, 네 글자만 해 앞에 있는 글자 버려도 돼 기본 방침이라는 단어만 딱 줄여서 하면 돼. 그럼 요거는 국가가 정해주는 방향 맞지? 맞죠? 방향이니까 10년이지 뭐. 10년 뒤에 모습을 딱 그려준다고 청사진을 제시해준다고 국가가 내가 이렇게 정해줄 테니까 이 방향으로 지자체장들은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기본 방침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10년 뒤에 모습을 딱 정했는데 현실이 바뀔 수도 있나? 아, 많이 바뀌잖아. 그래서 현실에 안 맞으면 반영을 해야 돼. 타당한지. 몇 년마다. 이거잖아. 이거 세 개만 하면 돼. 세 개만. 기본 방침은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정리하시고 되,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별표 세개한게 이거 요거거든요. 올해. 올해는 뭐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보셔야 돼. 그러면 국가가 정해 주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화살표가 내려가는 거 이렇게. 머릿속으로 화살표 내리시라고. 자, 그러면 지자체 장들이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국가가 정해 줬잖아. 그럼 지자체가 움직여야지. 그렇지? 기본 계획이야. 이름부터 읽어, 이름부터 자꾸 읽고 이름부터 정리하시는 거야. 자, 무슨 계획이라고?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이라. 원래 이름은 도시 및주관 안전점비 기본 계입 아파 법에서도 입이 아프니까 줄여서 이 글자를 네 글자로 불러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지자체장들이 수립하는 거 맞죠? 그럼 몇 명이 수립해야 돼? 원래는 여섯 명이지. 아, 국기법하고 틀은 똑같잖아. 근데 군수는 없어, 그지?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군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야 군은 필요 없어 없으니까 군수는 필요 없는 거야. 왜 군은 개발된지 거의 없거든요. 시에 비해서 건물이 없습니다. 1 0년 뒤의 모습을 뭘 그려요? 그릴 게 하나도 없는데 군은 빠져 이렇게 하는 거야. 군 군은 빠지고 자 다섯 군데만 수립해 이렇게 하는 거야. 다섯 군데는 어딘지 아시겠지 이제. 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까지만 끊어야 돼. 여기 군들어가면 싸닥이 날리고 오세요. 네. 음, 다섯, 다섯 명의 수리권자가. 기본 방침에 따라서 기본계에 수입하는 거야. 자, 그럼 거기서, 자, 여기는안 써놨지만, 그 시장 밑에 빨간색 그 밑줄 있지, 그지? 네. 그거 한번 볼까? 자, 시장을 나눠야 돼, 여기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두명 형태가 있는데 그래야 돼. 응? 두명 형태가 있는데라고 하셔야 돼. 자, 여러분, 우리 다 아실 거야, 지금. 대도시 시장 있나 없나? 그러니까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장도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럼 여기서 대도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립을 해야 되는 거야.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구가 상대로 적으 적지. 그럼 재량권을 준단 말이야. 아넌 수립하지 마가 아니라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금 화폐시하면 되지. 뭐 도의사가 여기는 뭐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년 나와 매년 올해 또 나와요. 틀리면 직무유기야.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인구가 적으니까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똥그라미 치고 와야지. 대도시는 그 해당이 안 되죠. 그 전에 하시고 이 이해되시죠? 자그리고 밑에 수입 단위를 또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 도대체 왜 외우는 거지 도대체? 자 봐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국가가 정해지는 방침이 기본 방침 맞지? 몇년 단위였어? 그럼 지자체가 20년 단위로 하면 돼? 안돼 하위 계기니까 상위에 부합되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춰야지 이렇게 맞춰 이렇게 맞추면 되지. 뭘 어려워? 10년 단위로 수입하는거 맞죠? 네. 그럼 기본 계기도 기본 방침 맞춰라 이런 뜻이잖아. 다르게 하면 하극상이 되는 거야. 타당성도 몇 년? 네. 여기 있잖아 이렇게 뭘 새로운 거 하나도 없네. 새로운 게뭐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럼 가볍게 정리가 되잖아. 거기다가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절차가 써 있을 거야. 기봉에 수입할 때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민한테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에게 의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되니까 주민에게 의을 들어야 되겠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그렇지, 공람이라고 그러지. 공람 며칠이야? 매년 나와. 매년 맞추는 거야. 틀리는 사람은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는 공람은 전부 다 며칠이에요. 아, 십살인데 도정포에 30일짜리가 두 군데 나와요. 그거 빼고 공법 전체가 14일이야. 도대체 왜 틀려? 그냥 모름 14일하면 확률이 99.9%라니까. 두 군데 빼고는 두 군데 나중에도 해 된다는 거지. 그럼 따라서 여기도 14일 이상 공남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두 번째는 지방 의견을 들었겠지. 그럼 제목만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뭐예요? 주민 의견을 들은 다음에 누구 의견 듣는 거야? 아, 지방 의견을 듣는 거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방법이 딱 나와. 그리고 나서 자 협의 거치고 뭐 거쳐? 앞자만 따서 협심 하심돼. 거기는 논점이 없어요. 아협의 거치는 거 맞네, 심이 거치는 거 맞네. 그리고 수립을 몇 명이 하네? 여섯 명으로 만든 고 다섯 명 맞지? 네. 군수가 빠져있잖아. 거기서 논점이 하나 오른쪽에 뭐냐면 확정 승인이라고 보일 거야. 네. 확정은 손도 되지 마. 동그라미 밑에 일 번이 확정이에요. 확정은 무슨 뜻이에요? 승인 받지 네. 않는다.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수립권은가 다섯 명이지. 네. 그중에 승인 받은자 빼고 나머는다 확정하는 거야. 맞나요? 승인 받을 자한 명만 의미면 되지. 네. 뭘다 외우고 앉아 있어요. 여기 여기 아까 했던 거 시장인데 대도시장 제외. 네. 그럼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있죠. 네. 기본기구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 네. 그럼 수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 네. 만약 에 수립을 했어, 그러면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네. 맞나요? 네. 거기다 형아재미축으로 그거 나온다고 시험에. 그럼 나머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빼고 나머지 수립 권자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걸 뭐하러 요구한저 있어. 승인 받는자 한명 빼고 나머는 다 확정하는 거야. 그 승인 받는자가 중요한 거지. 승인 안 받고 확정하는 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을 받을자를 딱한 명을 특정화 시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다? <laughs> 가관이다. 가관이야. 지금 <laughs>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니까. 썼잖아 여기 써놨잖아 이렇게 쓴대로 좀 읽어봐봐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대도시가 아닌 시 맞죠?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야 돼 그럼 나머지 수리권자는 승인 받지 않고 뭐하는 거야? 그 일본에 확정하는 거거든 그 일본이잖아 지금 일본은 손도 대지 마세요 그걸 뭐하러 다합니까 그걸 양 줄여야 되고 핵심만 잡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고시하고 보고합니다 보고는 당연히 국장한테 보고하는 거 맞을까요? 그렇게 여기 기본 방침 정, 정해진 국장한테 보고하는 거 맞지? 됐지 그럼. 어려운 건 없고. 자그 다음에 내려가서 기본기 수입됐어. 그러면 원래는 요 단계로 내려가야 돼. 구체적인 계획이 또 하나 필요해. 여기는. 왜냐면 기본 계획만 갖고는 구역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범위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넓게 서울특별시 넓게 몇 군데 구를 묶어서 여기 1단계로 먼저 할 거야. 만 정해놓은 게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체적으로 어딘데요? 몰라.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 정비국을 위치를 정확히 정해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요 그러니까 계획이 그 역할하는 을 거고 무슨 계획이다? 그렇지. 정비계 있어야 구역이 지정돼요. 근데 정비계는 수험적으로 전 개인적으로는 버립니다. 왜 너무 어렵게 나오거나 사이드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버려 그냥. 정비계는 그냥 내가 나오면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다 논점을 넣는 거야 여기다 여기 맞춰야 될 부분에다 정리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하려고 욕심부리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는 건 버려, 같이. 그리고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맞추면 돼 가서 그럼 분명히 100% 합격을 한다는 거야. 이걸 잡아야 돼, 이거. 정비구요. 아 그래도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이게 좀 궁금한데. 나 이거 좀 알고 싶어. 좀 가르쳐 주세요.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런 거. 여러분 합격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다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심심해서 이거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틀리라고 내는 부분이야. 그럼 예의상 우리는 어떻게 줘야 돼? 뭘 틀려 줘? 찍어야지 가서 학리적으로아 이상하네 오늘 분위기가. 틀린 게 이렇게 좋아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자, 그래서 여기다 논점을 잡으세요. 정비국에서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하시고 얘 잡고 얘 잡아 그냥 그리고 안전진단은 잘 나오지도 않아 수업시간에 듣는 걸로 마무리하는데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업이 딱 하나지 그지 무슨 사업만 그렇지 재건축은 중간 단계에 있어 하나가 그럼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물어봤어 그럼 이건 2단계는 필요 없는 거야 주관환경에서선 필요 없는 거지 재건축만 필요한 거라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수립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순서만 딱 중간에 잡아놓으시면 돼. 여기는 크게 뭐 매년 나오곤 하진 않아. 맨 마지막 단계 잠깐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돼. 여기는 논점을 잘 잡고 들어가면 양에 대한 부담 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신에 제가 이건 맞춰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한이두쪽 나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기본 계격을수입하고 나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뭘 실시하고 안전을 실시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대상적을 정확히 명시하는 계획 을 작성합니다 정비계 그리고 나서 정비계 정해지면 입반이 되면 정비 계획을 보고 구역을 지정한 거 맞지 네. 그럼 여기다 잡아야 된다고 요 정비계획에다가 요거 요것도 만만치 않아 내용들이 자 어쨌거나 지금 큰 틀의 절차를 보는 거니까 기억 하시고 그럼 정비계획에 따라서 구역이 지정됐나요 지금 네. 그럼 이제 누가 할지를 정해야지 그렇지 시행자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법으로 사업합니까 그게 시행 방법이거든? 그걸 볼 거예요. 그, 보, 그 내용은 밑에 박스 있지. 그 박스에서 답이 많이 나와. 실질적인 내용은. 그래서, 자, 보시면 정비사업의 종류라고 써 있는 거 있어. 자, 일단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 자, 그표 있죠. 거기서 왼쪽부터 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정비사업의 종류가 몇개 있지? 세개 있어. 일단 그 사업의 이름부터 해야 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거환경에선 사업 있나요? 아래쪽에 재개발 사업이 있죠. 네. 재건축 사업이 있지. 네.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물론 요거 말고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한다면 공공 재개발 사업도 있고 재건축을 공공이 와서 할 수도 있지. 그럼 공공자가 붙어 있는 사업이 두 개가 더 있어. 근데 공공 재개발하고 공공 재건축은 중요하지 않아. 수험적으로.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보셔도 시험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일단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달동네라고 하십니다. 달동네.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정비사업의 종류가 사업하는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금 사업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달동네에서 사업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에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시험장 가면. 그 시험장은 어떻게 물어보면 예를 얘를 줘. 예를 얘를, 박스형으로요 지문을 그대로 줘. 그러면서 얘 무슨 사업이에 이렇게 물어봐. 여기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여기서 하는 사업을 딱 내면은 이건 0.05초 만에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이 책의 특징이 누가 있다고 달동네는 여기까지 딱 읽고 답 찾아 그냥 뒤에 읽지 말고, 혹시 이 뒤에 글씨를 바꾸진 않을까 그런단 말이야. 아니, 박스 형문 뒤에서 뭘 받고 오른 냉으로 주지 그리고 이 지문, 이게 혹시 지문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문 나오면 다섯 줄 나와야 돼. 지문을 절대 못 나와. 얘는 무조건 나온 무슨 형이야. 박스 형이야. 박스 형. 이렇게 이 지문 자체를 다 준다고요. 그러면 이걸 딱 읽는 순간 달동네가 떠오르지. 그지? 그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돼. 0 5천원의 프로. 저소득 주민이 등장하는 사업은 달동네밖에 없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야. 그 여기는 나머지 얘기는 이제 부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광이 가장 안 좋은 게 달동네 맞죠? 그럼 도로 같은 기반설이 어떨까 네. 가장 안 좋다 네. 어 가장 안 좋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물 있지 쓰러지는 건물 있잖아 네. 철거대상 건물이 밀집돼 있어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 네. 가장 많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오래된 주택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하는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당연히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관경개선사업이가딱 슬러시 여서 끊어야지 이런 형태가 하나 있다는 거야 처리할수 있죠. 네. 지금 끝내버려야 돼.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 근데 이주관역에선 사업에서는 두 가지,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 음, 이게 이제 싹 밀어버리고 하는 형태의 사업이 있고, 철거하지 않고 하는 사업의 형태도 있어. 철거하지 않고 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보존을 해요. 근데 좀 불편하잖아. 오래된 거 보니까 불편하겠지. 그래서 행정청이 서울시가 집주인한테 자금을 저리로 아주 싼싼 싼 금액으로 대출해 을 줘, 지원을 해 줘. 그럼 이돈 갖고 뭐해요 소주 소주 한잔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고쳐서 쓰는 거야, 정비를 하는 거야, 개량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쫓겨나는 사람 없지, 그지? 그런 형태의 사업도 주광역 개선 사업이야.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하지 말고 요 글자, 요세 글자만 다해 그냥. 다른 걸뭘 해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읽어보면 되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설명 좀, 이런 하지 말래니까. 그냥 보존정비 계량 나오면 앞에 있는 글자 안 바꾸니까 철거하지 않고 하는 사업의 형태도 있다는 거지. 그 사업 또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음, 개선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할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도시개발법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많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자, 보세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합니까? 없는 상태에서 합니까? 있는 상태에서 있죠 네. 그럼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네. 그 사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등자를 더 붙여야 돼. 등자. 토지 네. 등. 이렇게 하는 거야. 형아, 밑줄 거어야지 토지 등. 아, 등자가 들어가네요. 아, 요렇게 들어가서 범위가 넓어지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합원이에요. 이분이 누구라고? 조합원 되는 사람들이야. 그럼 누군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세명 그럼 돼. 세명 그럼 돼.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물만 갖고 있거나 지상권자까지 포함한다. 왜 지상권자 포함됩니까? 도로 넓히니까. 도로 넓히면 토질 대상으로 사보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에 대한 권리 를 갖고 있는 지상권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세 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동그란 칠게 토지만 갖고 있거나 맞나? 네. 응, 토지만 갖고 있어도 되고 또.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되고 그런 얘기잖아. 또한명더 지상권자에서 세 명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우리끼리 이제 앞으로 세명 그러시면 돼. 토지용소재 범위에 몇 명이 포함됩니까? 그럼 세 명.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맞죠? 음. 됐고 오른쪽 가서 자 거의 오른쪽 가면은 사업 시행 방법은 지금 단계서 에 하는 거 아니고 하는 거 아니고 이건 심화 가정 때서 할 거니까 놔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체계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오른쪽 가면 시행자 나오지. 그럼 도정법도요 시행자가 두 명이 있어. 아까 도시개발법 시행자는 굉장히 복잡하고 큰 틀로 나눌 때두 명으로 나눴잖아. 공공 민간 나누지 않았나? 그럼 도정법도 공공 민간으로 나눠. 일단 두명 형태로 나누세요. 자거기 사업 시행자라고 써 있는 부분 있지, 그지? 거기다가 아, 두 명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공 민간 이렇게. 자 공공 있고 민간이 있어 이렇게 나눠. 자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다 이렇게 두 명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공공 사업 시행자랑 민간 사업시로 나누시면 돼. 그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뭐 현지 계량 방법 이런 건 무시하고 사업 시행 방법은 나중에 추가할 테니까 일단 1번은 별 의미가 없고요. 2번에 가면 수용 법이 나오거든. 그 여기는 달동네잖아. 자 달동네에서 사업하면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절하는 지역 맞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빨리 하세요. 시행자 중에 공공이 하는 게 합리적일까, 민간이 하는 게 합리적일까? 민간은 못 하겠지. 돈이 없다니까. 자, 조합원들한테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해보세요. 조합원들이 돈을 좀 내셔야 됩니다. 돈못 내는데요, 그런단 말이야. 민간은 절대 못 하는 사업이야. 민간 들어가면 싸닥이 날려. 뭐 조합이 등장한다, 토지등소가 등장한다면 싸닥이 날리는 거야. 여기는 오로지 공공의 영역이야. 공공사업 시행자만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영역이 막 바뀌면 안돼 그럼 여기는 민간은 못한다 맞나요? 네. 누구만 하지? 네. 공공만이 하는 건데 여기서 공공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맨 끝에 먼저 비추고 시장호수 등이야 아두 명밖에 없어 두명세 명인데 두 명만 해도 돼 토지, 주택, 공사 등 보이세요 지금? 공익법인 있잖아 얘네가 공공이거든 여기 민간은 없고 공공만이 있죠 지금 그 주로 나오는 게 시장우수 등이 나오거나 토이텍 공사 등밖에 안내요공익법인은뭐 나와도 안 틀리니까. 그 여기는 민간 사업 시 사업 시행하는 영역이 아니라 공공이 하는 영역 맞지, 그지? 그럼 수, 자 이걸 연결시켜볼게. 시장우수 등이 하거나 토이텍 공사 등이 한대 무슨 방법으로? 수용 방법으로. 방법으로 한대. 뭐 수용 방식이나 방법이나 똑같은데 그러면 공공이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한대요.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방금 전안 받았지, 그지? 안 받는 게 원칙이야. 근데, 달동네 사업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 딱한 군데 동의 맞거든, 공공이? 그게 달동네 사업하는 데야. 그럼 시험에 낼까 안 낼까? 낸다는 얘기지. 그 동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 왜냐면 여기 약자가 많이 살아요. 저소주민이 득 많이 사니까 함부로 이걸 철거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라, 최대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해. 다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동의를 받아야 돼 이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 맞잖아 토지 또는 건물 소유했 또는 지상권자라면 토지 등 소유자 3명 맞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세 살고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어, 그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도 필요하다 맞아요 각각 받아야 돼 각각 받아야 돼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고 세입자 세대수는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만 사업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공사업 시행을 하더라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할수 있죠. 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무슨 사업 나오지? 어, 재개발 사업이랑 재건축 나오네. 그럼 여러분, 재개발 사업, 그러면 자, 달동네 바로 아랫동네에 사는 사업이 재개발이거든. 그럼 여기는 저소득 주민이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근데 여기까지는 주광공이 별로 안 좋아요.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야. 재건축이랑 주광공간 계산 사업, 중간 단계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반인설, 자, 재개발 사업이에요. 여기까지는, 자,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는 도로가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습니다. 열악. 자,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도 밀집되어 있다. 과도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밀집되어 있는 정도니까, 여기도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열악 밀집 나오면 무슨 사업이야? 재개발 사업하시는 거야. 그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배웠거든. 근데 건축물 그러면 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지. 그 상가나 공장도 오래될 수 있지. 그럼 철거하고 다시해야 되잖아. 그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나와요? 상업 지역에서 한다는 건 상가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고, 공업 지역에서 한다는 일은 공단 대상으로 한, 공장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 오래된 상가나 오래된 공장이 있어.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 이것도 앞으로 무슨 사업? 재개발이라고 하셔야 돼.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야. 할수 있지? 네. 그다음에 요 안에 토지 등소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렇지? 네. 그럼 세명 그래 그냥. 왜냐면 여기도 도로를 넓혀야 되잖아. 그럼 지상권자가 분명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고 똑같은 대를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세 명이었잖아. 재개발도 네. 세명이요 똑같을 수밖에 없지. 도로 같은 걸 새로 설치해야 되니까 넓히거나 그럼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 명이 됩니다 토지 또는 만나보세요 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 지상권 자니까 몇명세 네. 명이 되네 그러면 결론은 주관형 개선사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하고 재개발사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일하다 맞나요 네. 몇 명이다 네. 음, 됐잖아 됐잖아 그다음에 여기 시행자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 그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 토지, 소유,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금을 마련해서 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조합이 합니다 조합 음, 여기부터 조합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부터는 민간이 하는 영역이야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 민간이 해 물론 예의적으로 공공이 할 수도 있지만 이 원칙은 예, 민간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이 안 보이지 그지? 두 명이 보이잖아 조합을 설립해서 하거나 조합 설립하지 않고 누가 할수 있어? 토지 등 소유가 할 수도 있다니까요 둘다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 조합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토지등 소유자끼리는 할 건데요.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려면 20인 미만일 때. 형한테 밑죠 몇인 미만? 아, 그래. 20인 미만일 때만 돼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재건축 내려가 볼까? 자, 자꾸 뭔가 내려가, 내려가면 좋은 동네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건축 하는 지역은 기반시설 아주 좋죠? 양호잖아, 양호. 그럼 재건축 나오면 양호 밀집만 하면 돼. 다른 거 손대지 말고. 기반시이 아주 양호해요. 도로를 넓힐 필요가 없는 지역이란 뜻이야. 지금 8차선도로 나와 있어, 전철도 들어와 있어. 그럼 여기는 도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없지. 네. 양호하니까. 그러니까 양호한 상태에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이야. 그럼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는 건물 노블랜드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끝나는 사업 맞나요? 맞지. 네. 무슨 사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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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반시설은 뭐하지만 양호해. 양호해 도로 같은 거 건드리지 마라 그냥 오래된 아파트만 철거하고 새로 지면 된다 이런 뜻이지 노후 불량된 공동주택이 모한 뭐 지역 밀집돼 있으니까 주택만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사업 맞죠? 음,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있게 토지 등 소유자야. 아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재개발한 몇 명이었지? 여기는 한 명이야. 별표 해야 돼. 아 다르니까 내 시험에 내는 거지. 여기는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지? 안 돼. 여러분들. 지상권자 들어가면 무조건 싸당이 날리고 와. 그리고 자 여기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하는 거잖아. 아파트 단지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건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속도 토지 같이 갖고 있지. 그래서 한 명이지. 그 그러니까 여기는 또는 그럼 안 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야 돼. 다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야 돼. 맞나요 지금? 미세 동그라미 쳐야지 미세 여기다 미세. n 의 개념이잖아. 그러면 내가 아파트 를한 채를 갖고 있다. 그분들만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사 그러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축물 갖고 있는 거 맞지? 자 토지도 갖고 있지? 부속 토지. 그한명한명그한 명. 한 명. 그거 한 명. 한 명만 토지 등소리라 토지 등소리라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럼 이한명 데리고 사업을 하는 거지. 이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야. 이분들이. 그 나는 따로따로 따로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 어, 어 매도청구 대상이야. 일단 조합원은 될수 있다 없다. 다시, 다시 물어볼게. 토지를 따로 갖고 있거나. 건물만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고 을순이가 건자 토지, 자, 건물 소유자고 갑돌이가 건물 소유자고 을순이가 토지만 갖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토지등소유 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럼 조합은 될수 없지. 그러니까 자격 자격 자체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야. 시행자가 팔고 나가세요.라고 한 팔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결국은 한 명만이야. 그래서 이분이 조합이 되는 거야. 한 명만 인정해 준다.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사 됐어.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는 그래요. 자, 오른쪽 가서 마무리. 자, 여기는 시행자가 누굽니까라고 물어봐. 재건축은 조합만. 토지등소유자는 들어오면 안 돼. 토지등소유자 들어오면 싸닥이 날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 비교를 하세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민간이 하는 영역 맞지. 근데 범위가 다르죠. 그거를 기억하시라고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재개발 사업 같은 는두 명이 다할수 있잖아 조합을 설립해서 하거나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소개가 할수 있다고 토지 등소개가 사업할 때는 20이 미만일 때만 된다 어쨌거나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재건축은 안 된다고 하셔야 돼 조합만 데리고 오는 거야 맞나요?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완은 끝난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투 있죠 에투용어정이몇개 네, 있는데 투로 곧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